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잔뜩 구름이 끼고 좋은 맑은 그런 아침입니다. 산행을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처음 온 곳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따라 쑥 들어가서 계곡을 탐색을 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쪽 초입인데 이쪽은 그나마 산이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소도 좋고 그런데 저도 이야기 듣고 여기를 와봤습니다. 근데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이 좋네요. 아, 마음에 듭니다. 짬 산행을 하고 나가서 저도 쉬어야 하는데 차근차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산은 처음 진입하기 전에 방향을 보고 나무 수종을 보고 그리고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들 바람 이런 것까지 싹 살펴본 다음에 이제 지형을 보게 됩니다. 지형이 그 떠들지대나 계곡 이런 위치 싹 살펴보고 그리고 진입을 해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이렇게 산을 훑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서 날이 어둡습니다. 숲속은 태양이 더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행을 하고 좀이라도 일기불순이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하산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항상 좋아하는 아름드리 소나무입니다. 이런 소나무들이 있다는 게 얘가 몇십 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증거입니다.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산을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시간가량 산을 타고 있는데 아,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아, 시원합니다. 예, 처서매직이 한 며칠 있다가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을 맞아 이렇게 아, 이쪽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을 타고 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산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낙엽송들이 즐비합니다. 아마 70, 80년대 조림을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산은 좋은데 보이지 않네요. 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참호가 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예비군을 하고 그럴 때 비상훈련할 때 군인들이 예비군들이 파놓은 훈련용 참호 같습니다. 아, 산을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멋있습니다. 소나무 산이고 보고 이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된 소나무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소나무가 잘 지켜져야 우리나라 한국 전통에 맞나 산림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에 올랐다가 이쪽 계곡을 통해 하산을 하면서 지금 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계곡에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우 힘든 그런 지형입니다. 하지만 워낙 지형이 좋고 산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라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산등성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 굉장히 자리는 좋습니다. 초행길인데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산은 없지만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고 풍광이 아름다운 데는 참 드뭅니다. 아, 멋있네요. 산중턱에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아, 이런데 산이 하나 딱 있으면 좋으련만
산은 보이지 않네요. 장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우리 계곡입니다. 아, 맑고 깨끗하고 더운 여름날 오면 아주 그냥 시원하겠습니다. 날이 그나마 선선해졌다고 매미들이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푸덕푸덕합니다. 아,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건 돌다 놀다 시삼을 봅니다. 시삼. 모삼은 없고 작은 삼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삼을 보다가 삼구짜리를 하나 봤습니다. 아, 역시 숨어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삼구삼은 부러뜨려서 제가 꼴깍 먹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또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해서 왔는데 너무 안 보이네요. 여기도 한 3, 40분 보고 오늘은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일주일간 쌓인 피로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 물질들을 다 배출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그렇게 막 크질 않네요. 오늘은 2구, 3구짜리 적은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막 자라고 있는데 깊은 산속이라 보고만 갑니다. 예, 오늘은 원 없이 산을 탔는데 3구, 2구짜리를 보고 3구는 보다가 다쳐서 제가 꿀꺽했고 2구는 놔두고 갑니다. 굉장히 자리도 좋은 데도 많고 한데 어떤 원 없이 땀을 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